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가평 맹지산 화학산 승용선 자락에 있는 계곡 풍경 야영장으로 가는 중입니다. 서울에서 출발해서 가평까지는 110km 정도가 넘을 듯 합니다. 도심의 내부 순환도로를 거쳐서 고속도로와 국도를 타고 구리, 양평, 대성리, 청평까지 쭉 가서 가평의 도심을 지나서 오늘 가고자 하는 맹지산 자락에 있는 계곡 풍경 야영장까지 가고 있습니다. 칼봉산, 연인산, 명지산, 화학산, 청룡산까지 아름다운 산들이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여름 휴양지 가평 계곡입니다. 저 앞에 목적지가 보입니다만은 반대편 차선이라 유턴을 해서 야영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팻말이 보입니다. 펜션 계곡 풍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영장 안으로 쭉 들어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숲속이네요. 드디어 가평에 있는 계곡 풍경 야영장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캠핑장을 쭉 둘러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캠핑장을 원행으로 생각했을 때 가운데로 계곡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안쪽에 있는 곳을 A존,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쪽을 B존이라고 제가 지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으로 쭉 들어가는 데는 이쪽 왼쪽에 있는 이 길을 따라서 쭉 들어갑니다. 들어가다 보면 가운데에 계곡이 있다고 했던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렇게 캠핑장의 가운데를 바로 질러가는 계곡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큰 계곡은 아니지만 어린이들이 물놀이 하기에 아주 안성맞춤인 계곡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더 들어가면 A존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펜션이 2층 건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6채가 있고 사이트가 3개가 있습니다. 1층에 펜션이 4채가 있고 2층에 2채가 있습니다. 펜션의 내부 구조는 영상의 구분갱부터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고 캠장실과 매점이 있는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션의 앞쪽 테라스 쪽입니다.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고 2층으로 올라갈 때는 중앙 계단을 해서 올라가시면 될 듯 합니다. 아주 좋네요. 깨끗하고요.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숲속을 지나서 조금 들어가면 바로 맞은편에 보이는 곳이 펜션이자 캠장실이고 바로 오른쪽에 있는 곳이 매점입니다. 여기에서 필요하신 물품 사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부를 보시겠습니다. 맛있는 거 많이 있고 장작 얼음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곡이 좋기 때문에 물놀이 기구들이 여기서 대여가 가능합니다. 바베큐도 별도의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서 계곡을 봤는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 계곡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왕 계곡 봤으니까 물에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맑고 깨끗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여름 휴양지 가평, 바로 명지산에서 내려오는 계곡물 제가 몸을 담았습니다. 아, 시원합니다. 아, 이렇게 좋을 수가. 물에 들어온 김에 물고기도 잡고 수영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옷이 다 젖었습니다. 젖은 옷 저쪽에 던져놓고 잠시 물속에 있는 물고기 구경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손으로 잡기에는 어려웠고 옆에 있는 통발에 고기가 잡혔습니다.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아, 저 이름이 뭔지, 맥인지 미꾸라지인지 끽지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통발에 고기가 잡혔습니다. 제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두고 오겠습니다. 지금부터 계곡 풍경 야영장의 캠핑장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를 제가 그려봤습니다. 사이트는 전체적으로 24개가 있으며 펜션이 9채가 있습니다. 계곡존의 5 사이트가 있고 풍경존이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이트 1번부터 쭉 해서 계곡존입니다. 1번, 2번, 3번이 한 계단 내려와 있는데 사이트가 바로 계곡 앞에 있습니다. 쭉 보시는 것처럼 위에보다는 한층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4번, 5번 사이트가 언덕 쪽에 있습니다. 이쪽이 캠핑장의 오른쪽의 끝부분입니다. 그리고 6번부터 10번까지는 사이트 1번에서 5번 바로 다음 열에 쭉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조금 안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 사이트 지나고요. 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 차량이 나오는 곳이 7번 사이트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8번, 9번, 10번까지 2열에 사이트가 5개 또 있습니다. 1열에 5개, 2열에 5개 해서 여기에 10개의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바로 11번이 있는 것이 아니라 22번, 23번, 24번까지 해서 캠핑장 입구 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10번 사이트 뒤에 22번이 나옵니다. 22번. 그리고 23번, 24번까지 해서 사이트가 이어집니다. 24번은 캠핑장 들어오는 입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1번은 어디 있느냐? 바로 공용 시설이 있는 공간에서 입구 쪽으로, 캠핑장 입구 쪽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11번, 12번, 13, 14, 15, 16, 17, 18번까지 해서 공용 시설에서 캠핑장 들어오는 입구까지 이쪽을 B존의 풍경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쭉 보시는 것처럼 햇살이 내렸는데 그늘이 져 있죠. 나무들이 그늘을 만들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7번, 18번 사이트가 캠핑장 들어오는 입구 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B존에 21개의 사이트가 있습니다. 나머지 3개의 사이트는 안쪽으로 들어가시면은 바로 A존의 펜션의 맞은편에 19번, 20번, 21번 이렇게 해서 아주 넓고 큰 사이트들이 3개가 여기에 있습니다. 펜션이 바로 있고 22번 사이트는 아까 말씀드린 10번 사이트 바로 뒤쪽에서 시작해서 캠핑장 입구 쪽하고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4번 사이트와 18번 사이트가 이웃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이렇게 계곡 풍경 야영장에는 24개의 사이트와 9개의 펜션이 있습니다. 펜션 내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면서 이미 사용한 펜션의 내부를 정리해 놓지 않았지만 그래도 깔끔합니다. 싱크대 있고 식탁 있고 방 안에 침대도 들어가 있습니다. 킹 사이즈입니다. 테라스 쪽으로 나가는 곳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바베큐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펜션의 내부와
사이트를 쭉 봤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곳이 개울과 계곡 풍경 야영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이트 바로 19번, 20번, 21번입니다. 지금부터 공용시설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멍하고 나서 재를 털 수 있는 공간과 세 개의 펜션은 B존에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곡에 내려가는 길도 조금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장실과 샤워장, 개수대를 보고 있습니다. 남자, 여자 각각 두 개씩 있습니다. 샤워장도 두 개, 화장실도 두 개. 여기에는 화장실과 샤워장이 각각 1인씩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샤워장을 보시고 있습니다. 수도꼭지가 두 개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보시면은 화장지가 비치가 되어 있고 세면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손 씻고 나오고 씻을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분리수거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바로 그 옆에는 개수대가 있습니다. 개수대에는 수도꼭지가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받이가 6개가 있습니다. 땀 처리해서 옆에 음식물 수거하시면 되겠습니다. 물 잘 나오네요. 네, 따뜻한 물도 잘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아, 깨끗하게 정리 잘 되어 있습니다. 계곡을 내려가는 길을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가운데에 있는 계곡입니다. 캠핑장 중앙을 가로지르는 계곡이죠. 여기서 어린이들이 물놀이 하기에 아주 안성맞춤입니다. 흔들려자도 있고 벤치도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최고의 여름휴양지 가평을 찾았습니다. 가평에 칼봉산, 연인산, 명지산, 화학산, 송룡산 자락에 있는 계곡 풍경 야영장입니다. 야영장의 중앙과 앞쪽에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캠핑장입니다. 사시사철 물고기가 살고 있고 아름다운 자연숲으로 이루어진 캠핑장에는 캠핑을 하는 동안 새소리와 물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여름 휴양지 계곡 캠핑, 풍경 캠핑의 완벽한 명소 계곡 풍경 야영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